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개념을 안다는 것,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1637년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 방법서설에서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을 요구합니다. 무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을 적당한 시기에 보편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고양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원할 때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숨어있는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라는 정보를 통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질 수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지구인들의 개념으로 가득 찬 행성 역시 우리가 원할 때마다 빛이라는 정보를 통해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는 볼 수 있다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믿어지십니까? 택배 도착을 알리는 벨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무엇을 주문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신은 정체물을 택배 상자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보통 묵직한 게 아닙니다. 힘겹게 바닥에 내려놓고 드디어 택배 상자를 열어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택배 상자 등판은 아니고 놀랍게도 택배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세히 보니 콩할 만한 돌멩이가 있었고 이 돌멩이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아니면 둘째,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 사실 전혀 무겁지 않으며 상자 속이 비어있는 게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어있는 공간은 보이지 않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며 그래서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과연 무엇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일까요? 이 택배 상자가 바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 보이는 모든 것들의 무게를 더하면 우주 전체의 무게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의 무게를 모두 더해서 제한된 무게를 넘으면 정원 초과가 되듯이 말이죠. 하지만 우주 전체의 무게에 비해 보이는 것들의 무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자가 약간 무겁다면 작은 돌멩이의 무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있긴 있으니까요. 아니면 상자의 무게를 잘못 측정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우주에서 보이는 것들의 무게의 총합은 고작 5%, 그 외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인 두 사람의 몸무게만큼 무거운 상자 안에 아령 하나가 놓여있는 꼴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암흑물질, 암흑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크호스, 다크템플러, 다크나이트 등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죠. 암흑물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추정은 1934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츠비케에 의해 처음 제시됩니다. 우주에서는 볼 수만 있다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개념은 우리가 직접 대상의 빛을 관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떠한 상호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우리가 그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역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놀랍게도 중력과 상호작용을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투명인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조용히 혼자 논다면 우리는 절대 발견할 수도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커플 요가를 하는데 혼자서 말도 안 되는 동작을 구사한다면 보이지 않는 파트너가 도와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전하는 나선 은하로 가보겠습니다. 상모 돌리기를 할 때처럼 생각해보면 중심인 머리와 가까운 부분은 빠르게 돌지만 먼 쪽은 느리게 따라오며 회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회전하도록 하는 힘의 근원인 질량이 은하 중심에 모여있고 멀어질수록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은하의 가장자리에 속한 별들이 회전하는 속도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질량이 빠르게 회전하도록 돕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암흑물질. 암흑물질 후보들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물질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998년 미국 시카고대 마이클 터너 교수는 보이지 않은 95% 중에서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23%를 제외한 나머지 72%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경 쓰는 걸까요? 과연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주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하늘로 던지는 공의 높이라고 합시다. 펑 하는 빅뱅과 함께 공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하면 멈추게 되고 다시 땅으로 점점 빠르게 떨어지다가 결국 바닥과 만나게 됩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을 시작했지만 다시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정지하고 수축해서 한 점에서 모이면 빅크런치,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917년 독일어 논문에서 우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정상 우주론을 만들기 위해 물질들이 당기는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수를 도입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중력 때문에 계속 10에서 9, 8, 7로 줄어든다면 거기에 더하기 1, 2, 3을 해서 원래 우주의 크기인 10을 유지하겠다는 아이디어였죠. 이걸 우주상수라고 부릅니다. 1919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를 도입한 것이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고백합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라면 굳이 더 밀어내는 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 던지는 공은 처음 던졌던 속도로 계속 하늘로 날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1998년 미국의 천문학자 솔 퍼머터와 천체 물리학자 애덤 리스, 호주의 브라이언 슈밋 교수가 아주 멀리 있는 초진성을 통해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해냅니다.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오히려 점점 빨라져서 구름을 뚫고 우주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우주를 가속해서 팽창시킬 더하기가 필요해졌고 다시 우주상수가 부활하게 됩니다. 천재는 실수조차도 옳았던 것이죠. 그리고 질량을 바탕으로 우주의 크기를 수축시키는 물질이 아니라 반대로 우주의 크기를 커지게 할 에너지로 암흑 에너지가 주목받게 됩니다. 그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 여우도 인사를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선물로 가르쳐주겠다고 한 비밀은 별것이 아니야.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처럼 말이죠. 우주의 미래를 알려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암흑에너지에 대해 진공에너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빈 공간의 에너지, 공간의 여유가 생기면 마동석이 계속 등판. 초기 우주는 우주의 크기가 작아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지만 우주가 커지면서 빈 공간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관점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핵전쟁으로 세상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딱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은 95%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우 가볍고 작아 무시할 만한 양이지만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서 엄청난 질량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마치 영국에서 1년 동안 거미가 잡아먹는 곤충의 총 질량이 영국 인구 전체의 무게가 되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중력 외에는 어떠한 힘과도 반응하지 않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입자나 어두운 광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모든 것은 관측적 실수이며 암흑물질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암흑에너지는 광도 진화 효과 요차이며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계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예일대 피터 도쿰 교수는 암흑물질이 없는 은하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또다시 암흑물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를 관측합니다. 암흑물질이 없는 은하의 발견은 과연 암흑물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암흑물질의 부재로 인해 물질과 암흑물질이 반드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암흑물질이 없는 특수한 경우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암흑물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암흑물질의 부재는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의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1934년 이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암흑물질이라는 주제를 다시 세상에 내놓은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의 물질 가운데 90% 이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우주가 없어지는 날까지 암흑물질은 존재할 것이다. 구독자의 90% 이상이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궤도의 우주 이야기, 구독자가 모두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그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3천만큼 사랑하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